어제 전투라 양군이 전열을 가다듬느라 아직은 조용하지만 곧 또다시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관미성에는 열 달 이상을 버텨낼 군량미가 있고 곳곳에 우물이 있어 크게 부족한 점은 없사옵니다. 이번에 성준님께서 이끌고 온 병력과 대우승 장군의 중앙병력, 원래 주둔해 있던 관미성 정예병력 2만 있는 이상, 고구려 놈들도 쉽사리 관미성을 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하운데, 내부의 분열은 어찌하실 생각이시옵니까? 대여승 장군을 말함이냐? 예. 물론 어명에 따를 것이다. 총지휘자는 대여승 장군이 될 것이며 나는 여기 성주로서 대여승 장군을 보필할 것이다. 이것은 백제의 심장과 같은 관미성이다. 여기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어라와도 대여승 장군도 나머지 않을 것이라 그리 믿어볼 참이다. 형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희는 응당 따라야 할 것이옵니다. 전 도영랑제는 무사히 피신해 계시더냐? 관미성에서 거주하던 백성들이 모두 화계산으로 피신을 갔다더니 아마 함께 가신 듯하옵니다. 아니, 백성들과 함께 말이옵니까? 예. 이자들인가? 예,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대리만으로 한 것뿐입니다요. 그렇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니놈들의 새치여가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근심을 주었는지 진정 모르는 것이냐?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수만의 고구려군을 따돌리고 관미성에 당당히 입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일찍 일어나면 백제가 망한다니! 어디서 그따위 막말을 짓거리는 게야! 일식 따위는 없다! 내 지금 당장 니놈들의 목을 베어 내 의지를 당당히 보여주겠다! 살려주세요, 장군님! 제발 목숨 안 살려주세요! 뭐하느냐! 죄인들을 처단하지 않고! 예, 장군! 멈추시오! 대장군, 이자들은 일개 백성들일 뿐이요. 소문을 옮겼다고 참행에 처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결정이시오이다. 지금 백성들과 병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나에게 항명을 하려는 참인가? 아신성주! 대장군! 일단 죄인들은 잡아드리고 심판은 나중에 따로 하시지요.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옵니다. 감히 백제 패망을 입에 담았다! 이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 더군다나 전쟁 중에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군의 사기를 쳐야 하는 어떠한 소문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주님! 틀린 말씀도 아니거니와 지금 대장군과 부딪혀서 좋을 것이 없사옵니다. 불과 몇일 전에 하신 말씀을 잊었사옵니까? 무엇을 하느냐? 이놈들 쏙 처단하지 않고! 예, 장! 처단하라! 예!
백성들은 절대 동요하지 마시오. 이 관미성은 나 백제 대장군 대여성이 지킬 것이오. 공주님, 지금 전쟁 중이요. 위험한 피해 있으시오. 안전한 곳으로 매시결. 알겠사옵니다. 가시죠. 잘 참으셨사옵니다. 벌써부터 대우승 장군과 부딪혀서 안위되옵니다. 백성들이 동의하고 있어 참았을 뿐이다. 대우승 장군의 전행과 독단은 앞으로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야. 예, 그리해야 될 것이옵니다. 그나저나 오늘 일로 대략 백성들에게 공포심만 더 심어진 건 아닌지 참으로 염려되옵니다. 백성들 사이에 일식이 일어나면 백제가 패망할 거란 소문이 이미 바닥에 퍼졌다지. 예, 형님. 아마도 고구려 간자들의 지실 것이옵니다. 이미 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색출하라. 명을 내려놨사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민심을 헤집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하무지란 놈이 그간 위례성에서 한 일도 그렇고 이번 소문도 필시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야. 모용이 황자에게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하라. 아니 대족자, 지금 후연을 도와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옵니까? 하오시면 설제 아가씨가 전해온 고구려 왕의 제안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우리 말괄과 고구려의 교역을 보장해주겠다 하였사옵니다. 지금 후연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후연의 적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면 지금 당장 이 후연 땅을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어. 나는 후연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고구려의 제안 역시 받아들일 것이야. 지금으로서는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우리 말가르게 가장 이롭습니다. 그리되면 우리는 고구려된 신의를 지켜 고구려 왕이 약조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연에 대해서도 변명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니 말이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런 수밖에 쓸 수가 없다니 너무나 분하구나. 폐하의 명대로 말갈의 절도한 대족장을 만나 확답을 얻어내어 싸웁니다. 그래, 설도하니 우리 후연의 정대로 움직여준다고 하더니. 예, 폐하. 처음에는 의심하는 듯 했지만 폐하의 직설을 보여주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사옵니다. 수고했다. 고생이 아주 많았느니라. 아니옵니다. 이제 시작이 아니겠사옵니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출정을 하겠나이다. 아우야, 아직 아니다. 예? 기다리거라.